제67회 백제문화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립니다. 부여에선 오늘 축제 서막을 알리는 혼뿔 채화와 고천제 봉행이 이뤄졌고 성충, 계백 등 백제 팔충신을 모시는 팔충제도 거행됐습니다. 공주와 부여에서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웅진 판타지아 등 현장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되며 축제가 끝난 다음 달 14일부터는 부여 문화재 야행이 이어집니다.